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네. 오랜만에 또 레코딩 타임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오스 미니 2편인데요. 네. 은총 씨 머리를 하셨네요. 네. 머리를 그 아주 예쁘게 하셨습니다. 월드 네. 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 저식이 네, 거시기 네. 저식이 네, 월드 투어용 머리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콘서트용. 네, 네. 그래서 색상 이름은 뭔가요? 몰라요? 색상 이름 몰라요? 네네. 그냥 거기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한 머리군요. 네, 네 그렇군요. 뭔가 약간 애쉬 블루,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바른 느낌도 나고 네네네. 그라데이션도 있고 네네. 굉장히 색이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이게 이쁜데 뭘 다시 해요? 다시 해야 된대요. 왜? 몰라요. 탈색을 뭐 어떻게? 뭐 이 위에다 색을 더 입힌대요? 더 입혀야 된대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색이 안 나왔대요. 아, 그렇군요. 뭐 머리 다 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하면? 이미 썩었어요. 네, 어쨌든 은총 씨 멋진 머리 나왔으니까 이 머리 가지고 월드 투어 잘 진행하시고요. 네네. 네, 오늘 저희는 이 바이오스 미니의 활용편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바이오스 미니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다 이미 리뷰를 네, 이미 해드렸고 찍고 갔죠. 어떻게 네. 뭐 사용을 하는지 뭐 파워 앰프로서 뭐 300W의 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말씀드렸고 이번엔 앱이랑 연동을 해서 스탠드얼론으로 앱 켜놓고 그냥 다양하게 사운드 받고 네네. 보면서 그냥 뭐 각종 프리셋들을 좀 체크해보고 네. 그 프리셋들에서 앱 상황에서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 그렇죠. 그리고 톤 클라우드에서 사운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운드들 여기 없는 사운드들 계속해서 뭐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법 또 업로드하는 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쭉 저희 컴퓨터 요 화면을 보면서 프리셋들 위주로 체크를 네네. 할게요.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지금 이 바이오스 미니를 저희가 미리 켜놨는데 요 켜놓으시면은 여기 클린톤과 톤의 이름이 나와있죠. 네.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하드웨어 바이오스 미니라고 나와있고 여기에 로컬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이제 매뉴얼이 다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이오스 미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프리셋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 들어가면 글래시, 블루스. 저희 이거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럼 일단 클린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들 요거 클릭을 해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은총씨가 치시는 동안 네. 이 프리셋에 대한 다양한 세팅 값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패널에서 일단 뭐 게인도 조정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프레젠스 더 주고 마스터도 조정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정이 가능한 거고 여기 밑에 보면 노이즈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 끄면은 네, 네 게이트가 저 샤 하는 소리 이건 나중에 개인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다음 리버브 올리면 리버브 여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레벨을 그렇죠 네, 올라오죠. 있죠? 이거를 좀 홀로 앰비언트로 해갖고 오 예스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리앰프로 가볼게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진 공간을 바꾸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대박인 대박이에요.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진 공간을 클릭을 하면 그냥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리스트에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박이죠 이거. 오 소리 바뀌. 그래서 진 공간에 따라서 아 이런 사운드가 오야 이거 봐. 터질 뻔했어. 이거는 방금. 터질 뻔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아웃풋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아웃풋 출력이 다르다라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EQ 단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EQ를 저희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EQ가 만져도 사운드가 안 바뀌어요. 이게 왜 안 바뀌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직관적으로 체인 밖으로 벗어나 있잖아요. 이 체인 밖으로 벗어난 걸 이렇게 체인 안으로 가져오시면 바로 EQ가 활성화가 됩니다. 겁나 신기하죠. 네,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이 올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EQ 값 세팅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톤 스택으로 가서 또 여기서 네. 다양한 아메리칸 클린, 뭐 아메리칸 루트 66 뭐 이런 거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앰프로 가볼게요. 파워 네. 앰프에서도 역시 네. 진 공간 선택 가능하고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 공간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네,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머에서도 역시 진 공간 선택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노브 돌리는 건 여러분 돌려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정말 신기한 이게 약간 너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있고 브리티시 스타일 있고 팻 스타일 있고 와 이건 뭐
그러니까 사운드의 메이킹 되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 바이어스가 되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앱연동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캐비넷 마이크도 57로 받으실 수도 있고 C414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컨덴서를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안 바꿀게요. 잠깐만 치지 말아봐. 이거는 바꾸는 거는 빼주세요. 네 바꾸는 거 빼고 갈게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캐비넷에서도 마이크를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충분히 어떻게 바꾸는지 보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게 프리셋 체크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글래시 들어볼까요? 어우 아주 글래시한 톤이 나오죠. 여기서도 리버브 아 좋다. 괜히 진공관 한 번씩 바꿔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진공관은 왠지 진짜 바꿔보고 싶어 한 번씩.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스로 갈게요. 아메리칸 좋네요. 이번엔 브리티시 프리셋 좋다. 그죠? 이야 이거 뭐 자 이번엔 크런치 자 하이게인으로 올릴 수 있고요. 아 여기서 프리앰프 이렇게 딱 조정해 주실 수 있고. 야 좋다 진짜. 프리앰프 가면은 괜히 일단 진공관 한 번씩 바꿔주고 괜히 한 번씩 바꿔주는 거죠. 예 재밌다. 자 이번에는 하이게인 갑니다. 브리티시 락. 야 잠시만요. 뭐 튜닝하면서도 소리는 나가니까요. 이거 봐. 얘 왜 이러는 거야? 되어 있겠죠. 역시 EQ 갖다 놓으시고 EQ 그 내리는 거 약간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네, EQ 내리는 게 너무 신선해서. 자 이번에는 메탈 가겠습니다. 메탈. 오. 네 여기서부터 한번 험버커로 살짝 바꿔볼까요? 네. 오, 야, 좋다. 자, 게인 쫙 올려볼게요. 오, 좋다. 리버브. 좋아요. 이번에 인생 갑니다. 파이어. 살짝씩 조정해 주시고요. 파지티브 인세인. 자 이번에는 저희가 뭐 어쿠스틱이나 베이스는 여러분 뭐 여기 필요 없으니까 커스텀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뭐가 받아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톤 클라우드입니다. 그쵸? 여기 톤 클라우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받았던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5150? 네. 지금 톤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뭐 뉴 앰프 매치 프리셋 있고요. 뭐 히스토리 컬렉션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여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파퓰러나 레이티스트 최근에 올라온 거 누가 뭐 언제 올렸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카테고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톤 일단 카테고리 그렇습니다. 나눠서 받으실 수 있고 파퓰러에서 보면은 제일 인기 있는 톤들 이렇게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뭐 여러분들이 나 이거 너무 들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톤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다운로드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스탠드얼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디바이스 말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테고리를 커스텀에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케이. 다운로드 벌써 받아졌네요. 끝나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커스텀 딱 들어가면은 방금 전에 받은 것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이게 과연 뭔지 사탄이에요. 사탄 한번 들어볼까요? 사탄 사운드. 네. 오, 좋아요. 오이로고. 오, 잘 만든다 사람들. 또 하나 받아놓은 거. 아무 이거 최고 인기 제품이었던 거 이번 주 탑. 아 약간 약간 출력이 조금 작게 되네요. 네. 마스터를 좀 올리면. 네. 아. 톤은 그래도 좋네요. 네, 좋아요. 사실 이런 거는 뭐 그 볼륨 조절하는 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쵸. 맞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톤 좋아요. 어, 톤 좋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앱에서 활용하실 수가 좋네요.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많이 잡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좋아요. 이게 바이오스 미니가 네네. 활용도가 그냥 이것만 해도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리네요. 일단 재밌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쓸 때 보면 캐비넷, 저기 헤드, 마이크 뭐 아니면 룸 공간 요 정도인데 얘는 정말 무슨 진공관을 진공관을 바꾸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런 게 약간 좀 그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프리앰프에서 진공관 바꾸는 거 온갖 것들을 다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편집증 같은 그러니까 그런 네. 정도의 기질을 네, 맞아요, 가지신 분들은 네. 정말 좋은 톤을 뽑아낼 맞아요. 수 있는 이 아이템이 맞아요. 아닌가 이런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있나. 네. 하여튼 그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커스텀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신세계일 것 같아요. 최고죠, 최고예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한번 바이오스 앰프 2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고 네네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평까지 잘 봤고요. 진짜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아주 심플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파워 앰프였는데 막상 까고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디테일의 세계관이 그렇죠. 있더라. 네네네. 이렇게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바이오스 미니 활용편 여기까지 해서 바이오스 미니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재밌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는 이제 뭐 머리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데 네, 아프지 않게 잘 예쁜 색깔 나오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아플 것 같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